병만이 꾸농장입니다. 오늘은 5월 3일 오늘 세종의 세종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농사체험장이라는 곳에 치우정원 일부 식물들을 심으러 왔습니다. 한번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텃밭 조성 나름대로 만들어서 일부는 뭘 심었네요. 보니까 가운데는 저기 하트 모양인 것 같아요. 하트. 오늘 저희가 일을 할 곳은 여기 치유농업 모델 학습원 배치도인데 여기에 식물들을 심는 건데 무장의 텃밭 아마 이게 높이 마당 같으네요. 노지 뜰밭 네 군데에 저희들이 식물들을 심어주고 갈 겁니다. 뭐 생태 텃밭 터널도 있고 어르신들 텃밭도 있네요. 이렇게 구획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. 구획이 정리되어 있는 곳에 심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구획 이제 정리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이제 식물들을 심을 겁니다. 이렇게 다 이렇게. 오늘 저희가 갖고 온 식물들은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식물들을 여기 센터에서 그린 도면에 맞춰 가지고 식물들을 심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클레마티스를 올린다는 곳이네요. 클레마티스. 군데군데 식물들을 심는 위치가 다른데 한번 쭉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높이 마단이면 높이 마단. 실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한 것 같은데 조금 위에 상자 텃밭 높이가 조금 높네요. 제작이 조금 아쉽습니다. 이게 지금 실제 배치도인데 지금 열대풍 기능성 텃밭 화해류 어르신들 텃밭이구나. 그래서 이제 조감도가 여기 배치도가 있어가지고 그 배치도에 맞게끔 배열을 하고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도 좋고 좋네요. 이렇게 심을 자리를 배열을 해놓고 포트를 뽑아서 심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대로 이게 테마가 있는 그런 건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게 막 시들어요. 부지런히 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답답합니다. 여기 테두리에 또 다른 걸 심는다 그래가지고 엣지 땅속 줄기 포북 줄기들 섞이지 말라고 엣지를 묻어놓고서 일부 식물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 일이 바쁩니다. 오늘 부지런히 심도록 하겠습니다. 이틀에 걸쳐서 세종 농업기술센터 의뢰를 받아 가지고 식물들을 심었습니다. 여기는 화부류를 중심한 정원이 되겠네요. 여기는 열대 식물들 가운데는 모니칸나가 있는데 아직 싹은 안 났어요. 가쪽에 토란하고 임파첸스들 코레오스로 코레오스는 다음에 심을 예정입니다. 이렇게 여기 방풍나물인데 많이 시들었어요. 지금 방풍 방아라고 해서 여기 우리 토종허브죠. 추어탕 끓여 먹을 때 넣었던 것들 쭉 도라지도 심고 능계승마도 심었어요. 이렇게 해서 쭉 식물들 이틀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 보고 갑니다. 여기 이제 쭉 한 달 정도 있다 와보면 풍성하게 잘 커 있을 것 같아요. 저기 오늘 이틀에 걸쳐 심은 것은 치유농업 모델 학습원 배치도라 해서 쭉 넝쿨성 터널 심을 것만 한 번 더 와서 심으면 여기 세종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한 식물 심기 치유농업에 관련된 식물 심기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쪽 교육장 겸 하우스 저기는 이제 클레마티스들을 쭉 올릴 거예요. 쫙 클레마티스를 심었어요. 그래서 여기 하우스
측면을 클레마티스가 쫙 올라타면은 나름 이쁠 것 같습니다. 기회 되면 여름에 한번 어떻게 식물들이 컸는가 한번 찍으러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이틀 동안 축구농업 활동 텃밭, 상자 텃밭들 식재 의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